좋다. 근데 여기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 누군지 아시죠? 에,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일단은 오늘 너무 덥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왜냐? 모든 코스웍을 다 마치시고 살아남으신 분들, 너무너무 다 통과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기생이고 1기 적용반 선배분들 중에서 한 분이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달려왔어요. 조명님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박수로. 일반 USB를 신청하게 되면서 조혜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원리반 팀잉 1기 모집을 하신다는 공지를 보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원리반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있었고 예배자로 서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어요. 한음 한 코드의 울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적용반이 끝나고 보이싱방 3분의 2까지 오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졸업생 대표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김은정님 나오시죠. 네, 박수. 끈을 놓지 않고는 있었지만 거의 포기 상태였던 내게 원리반 팀인과 선생님은 나를 꼼꼼하고 세밀한 원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곡 한 곡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 그때 그게 이 말이었구나 깨달아졌고 때론 예전 선생님들의 티칭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었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실력뿐 아니라 원리를 알게 해주셨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셨고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장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받은 졸업장은요, 단순히 이 9개월 과정, 팀인 9개월 과정을 다 이수해서 받은 자격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입니다. 아, 내가 하늘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았구나. 이거를 꼭 간직하세요. 어떤 임명장일까요? 예배하는 반주자로 하나님이 임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졸업식이 끝나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예배하는 반주자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졸업장을 잘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두세요. 그래서 이 졸업장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기름 부음의 씨앗들이 작지만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세워질 거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아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말씀 믿고 하는 그 워룸에서의 그 시간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정말 세상 모든 곳까지 영적으로 다 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적용반에서 풍성히 나누길 소망하고요. 헤븐이 보이스 뮤직이 많은 사람들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예배하는 반주자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강건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성경 읽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